시작 2주 차고요. 들어가기 앞서 저희 MSDN에 있는 C샵 역사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이유는 이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버전을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려지더라고요. 용량이 또 크기도 하고 저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불안정하기도 하고 인터넷이 그리고 그래서 안 올려지고 했는데 왜 그런데 굳이 버전이 신경을 쓰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왜 굳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버전이냐 뭐 그런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 버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하려고 이 사이트부터 펼쳤고요. 일단 지금 최신 버전은 C# 7.3 버전이에요. 이7.3 버전이고 이 지원하는 플랫폼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에 이제 닷넷 코어 2.1 SDK 하는 거로 이제 사용 가능하고요. 닷넷 프레임워크 4.7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C# 버전이 7.3이 있었으면 뭐1.0 버전, 1.2 버전, 이제 2.0 버전, 3.0 버전에서 쭈르륵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플랫폼마다 이제 강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은 이제 5.0까지 지원이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5는 6.0까지만 지원이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7.0 까지 버전이 지원이 되는데 아 7.0이 아니 7.3 그리고 이 예를 들어 저희가 6.0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데 6.0을 사용하면 이 밑에 버전 다 사용 가능하고요. 뭐 자바 되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샵이 업데이트를 될 때마다 이제 기능이 다 추가가 여기 이렇게 되고요. 시샵 5.0과 이제 6.0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막 되게 막 너무 심하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뭐초 저희가 이제 기초 부분 다룰 때는 뭐 출력하는 거라든지 선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씩 다르고 추가되는 기능도 막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통일해서 해야 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건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해결 방법을 일단 찾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목차는 C의 데이터 타입과 C샵의 프로그램 구성, 그래서 C샵의 데이터 타입과 변수를 이제 목차로 담았고요. C의 데이터 타입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C를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저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거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 C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C를 하도 사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까먹는 분들도 있거나요. 뭐 물론 거의 C에서 이제 다 C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타입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그냥 가진 거고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뭐 체어나 뭐 인트 두 두블 뭐 이넘 보이드 뭐 이런 거 롱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아 이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넘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C샵의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경우 전 시간에도 다뤄봤지만 이제 오늘은 좀더 상세하게
다루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렸고요. 일단 뭐 시스템, 유징의 시스템 이런 건 이제 밑에 상세하게 달아놨어요. 뭐 네임스페이스 사용 선언 키워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음 사진, 다음 이제 사진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근데 시스템은 뭐 밑에 이거와 같이 이제 include 뭐 스탠다드 IO랑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뭐 문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담고 있어요. 출력, 입력 이런 거요. 그리고 뭐 세미콜론은 다 아실 테고. 네, 그리고 네, 유징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실만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요. 뭐 위에 일단 유징을 일단 쓴 위에 사진이 이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밑에 사진이 사용을 안 했을 때 사진이고요. 유징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여기 console.whiteline이라고 적용되는데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된다면 시스템. 그다음에 console.whiteline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콘솔에 이제 whiteline이라는 함수가 들어있는 거죠. 뭐 스탠다드 IO점에 이제 sprintf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기초적인 아주 틀 같은 경우는 이러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아마 좀 나중에 되면 이제 폼을 만들 건데 그때 되면은 다른 그 시스템 그을 또 유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C#의 데이터 타입과 변수가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추가되는 게몇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스트링이라든지 바이트라든지 뭐 S바이트라든지 불, 오브젝트 뭐 이런 타입이 있는데 체어와 스트링지를 이제 C만 하신 분들은 구분하기 처음엔 뭔 차이지 하실 텐데 그냥 체어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문자고 그리고 스트링지는 문자 열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기초기 때문에 이제 C샵을 처음 하고 그냥 프로그래밍 자체를 처음 하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 이런 기초적인 설명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불은 이제 참거지 그 트루 팰스 구분하는 이제 타입이고요. 그리고 C샵이 되게 편한 게전 C랑 C++ 하면서 여기 변수를 이제 사용을 안 하면은 밑에 이제 밑줄이 그어지는 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 안 했다고 이제 밑줄이 뜨는 건데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파이썬도 뜨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옮길 건데 일단 여기 여기서 빌드에서 여기 속성 누르신 다음에 여기 우클릭 하시고 속성 누르셔서 빌드에서 고급 누르시면은 여기 C샵 버전이 나와요. 이렇게 현재 이제 이 C샵 버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넷 프레임워크 7.2는 설치되어 있지만 이제 어차피 7점 때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넷 프레임워크도 이제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 이거는 이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다 이제 저는 이제 처음은 콘솔로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일단 나중엔 폼으로 이제 좀 재밌게 UI 그려보면서 하긴 할 건데 이제 대충 대략 아실 거예요. 그냥 콘솔에 이제 쓰겠다. 근데 여기서 C랑 좀 다른 점은
이제 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이제 와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차이점은 이제 C 언어의 역슬래시 n 기능을 해요. 라이는. 그래서 맨 뒤에 역슬래시 n을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해보는 뭐 스트링지에 뭐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변수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C# 5.0과 6.0이 다른 점이 뭐 여기서 달러 표시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출력을 할때 변수명을 그러니까 뭐 C 언어에서는 뭐 퍼센트 D 하고 뒤에 참조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변수를 집어넣는 게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5.0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2010이나 그런 쓰신 분들이 계시니까 필요 없고 0 해주시고 뒤에 이제 ST 이렇게 문자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이제 1 이렇게 출력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력 함수가 처음엔 이제 스트링지형이에요. 입력 함수가 뭐아 콘솔이구나. 네, 이게 입력 함수거든요. 이 레드라인 이게 근데 이게 문자열이에요. 문제는 문자열. 그래서 이게 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 확대를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프에 %d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뒤에 이 %d와 맞는 타입을 뒤에 지정을 해주잖아요. 뭐 현재 같은 경우는 뭐 str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각각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수 따로, 문자열 따로, 이제 문자 따로, 실수 따로. 근데 이거는 레드라인은 문자형이에요, 문자형. 그래서 이걸 이제 정수 형태로 받으려면은 인트로 바꿔주고 이렇게 에러 걸리죠? 대체 인트로 이렇게 받으려면 그래서 펄스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거 그리고 참고로 이건 이 함수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이제 밑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볼게요. 일단은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야 이제 정수로 입력을 받아집니다. 아니면은 다 문자열로 처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함수는 좀 알아두셨음 하고요. 그리고 또 뭐죠, 저희가. 아. 유징 없애고. 여기서. 네, 여기 뒤에다가 그냥 시스템. 여기 앞에도 시스템 붙여줘야 이렇게 실행이 돼요. 뭐. 오케이. 아, 이거 정수형이구나. 그리고 자바랑 되게 비슷한데 디버깅하는 게더 편해서 C샵을 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분량은 끝났어요. 일단 되게 네 질문 일단 함께 받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변수 상수라고 적어놨는데
변수 상수 진행 오늘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재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되게 많이 해봤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려주는 거는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분량을 오늘 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고, 짧게 그냥 일단은 적정량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좀한 35분쯤 해서 맞춰서 진도 더 늘려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거 해놓을게요. 그 윈도우 폼이라고 이제 콘솔 말고 좀 C샵 좀, 네, C샵의 좀 장점인 UI 그리는 거 있는데. 아, 네, 맞아요. 2017 쓰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2010이라든지 2013 쓰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속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몇까지 3인가? 7.3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6.0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그 해당 C샵 버전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설치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 C샵 혹시나 쓸수 있을까 하고. 오늘 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분량 맞춰서 강의 해드리겠습니다.